이어서 9.2.3 타입 어나니머티 타입의 익명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뭐 별다른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fn once라고 하는 트레이터를 임플멘트한 그러한 펑션이나 클로즈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fn once를 임플멘트하고 있는 이 펑션, 이 클로즈라고 한다면은 이 클로즈가 이용하는 variable의 타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얘가 이 펑션 자체가 이러한 fn이나 fnmute나 fnonce라는 건 알죠? 그죠? 그런데 요 펑션이 이용하는 주변의 variable, 이 x가 지금 불러서 쓰고 있는 이 x잖아요. 이 x의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알수 없어요. 그죠? 이 x의 타입을 여기다 어떻게 우리가 지정하겠어요? 그건 알수 없다. 지정할 수 없다. 단지 요거 fn이나 fnmute나 fnonce 이세 가지로도 요 타입을 모른다 하더라도 요러한 요 뭐에 apply print 요것을 apply라고 하는 요 펑션에다가 우리가 만든 print라고 하는 클로저를 집어넣어서 돌리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9.2.3이에요. 그리고 9.2.4는 input 펑션입니다. input 펑션은 뭐 다른 의미가 딱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call me close 그대로 가져볼까요? 복사를 해서 메인에서 프린트 여기에 클로즈 클로즈입니다. 클로즈를 만들고 이 클로즈에 콜미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이 클로즈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펑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펑션을 넣는 경우와 클로즈를 넣는 경우 조금 뭐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의 경우에는 fn 바운드를 만족하는 레프 펑션, 레프 펑션 이 펑션 이게 레프예요. 요 얘가 뭐예요? fn 바운드를 만족하는 거죠. 당연히 만족하지 받는 것도 없고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fn 바운드들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fn 바운드를 만족을 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콜미라고 하는 펑션, 콜미라고 하는 펑션에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얘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얘도 fn 바운드를 만족하니까. 그죠? fn 바운드를 만족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입력한테는 받는 게 없어요. 여기서 참조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제일 간단한 게 fn 바운드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얘나 얘둘 중에 하나가 fn 바운드가 아니라 fnmute나 fnonce 바운드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동작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9.2.5의 output parameter, 그러니까 close가 return 되는 때, return 값으로 나올 때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input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어떤 function의 return 값으로 close가 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니까 return 값은 반드시 concrete 해야 돼요. 그죠? 그 타입이 특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타입이 특정하다는 것은 그것을 단지, 그러니까 트레이트를 펑션 클로즈가 fn이나 fnmute나 fnonce를 임플멘트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입이 특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니까 박스에다 담는 겁니다. 박스에 담아서 return하면은 특정한 특정하게 되죠. 그 타입이 박스는 어쨌거나 무조건 하고 다 포인트 변수의 크기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create fn 얘입니다. create fn은 뭘 받아서 박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박스 new에서 박스 속에 클로즈가 담겨 있죠. 그죠? 그 클로즈 속 담겨 있는 것을 리턴을 하고, 그럼 이요 요만큼 박스 new에서 이거 담 박스에 담겨 있는 클로즈가 어디 들어가나요? 여기 fn 프레임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fnmute는 어떻게 되나요? fnmute도 역시 박스 속에 담아서 리턴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텍스트를 참조를 합니다.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fnmute에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fn이잖아요? fn인데 이건 만약에 얘가 리턴했는데 나중에 얘를 참조를 하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텍스트가 없어져 버리면은 지금 여기 펑션이 끝날 때 드랍 돼 버리면은 나중에 프린트 하려고 했더니 프린트할 내용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무브 방식으로 가져온 겁니다. 현재 이게 무브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만약에 무브 없게 되면은 레퍼런스 fn이 돼 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fn 참조 방식으로 하고 무브를 하는 것은 fn 원스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그죠? fn 더하기 무브 이거는 fn 원스와 같은 효과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fn 뮤트블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to on 해서 데이터를 담은 다음에 소유권을 가져왔죠. 소유권을 가져와서 그것을 무브했습니다. 만약에 이 to on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은 이 텍스트는 레퍼런스가 돼요. 레퍼런스 src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to on도 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투 온도를 빼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얘도 무브로 가져왔죠. 무브로 가져왔으니까 이게 블록이 끝났을 때도 얘가 얘를 텍스트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왜요? 클로저를 리턴할 때는 박스에 담아서 리턴해야 되고 특히 요저저 타입 클로저의 타입이 잘 지정돼야 돼요. 그죠? 잘 지정돼서 무브 방식으로 해야지. 무브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참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조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무브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만은 참조하는 게 없다 주변에 참조할 만한 베리어블이 없다 그러면 또 굳이 클로저를 쓸 이유도 없죠.